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교재 11페이지입니다. 5번 부동산 경매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아마 2007년도인가 쓴 거 신부동산 경매 손자병법은 이게 5번이 아마 1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ABC 부동산 경매 책자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5번 부동산 경매란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요이 땅 하는 겁니다. 제가 전 해착 때까지는요. 혼자서 막 주제를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란 뭐냐, 한마디로 빚잔치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 빌렸어요. 돈 빌렸는데 아, 이 사람이 돈 못 갚아, 이자도 못 내, 그럼 어떻게 한다 하더라? 채권자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열받으니까 어떻게, 채권자는 어떻게 돈 줘, 돈 안 주면 어떻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지고 확 강제 집행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 이것이 이제 부동산 경매다. 일단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시니까, 여기 이제, 판서, 이제 좀 판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하니까, 부동산 경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매하게 되면은, 경매다 보면, 이제, 요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요건 여러분들 조금 중요하니까, 좀 신경을 써서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매다 보니까 말이죠, 이게. 실질적, 경매가 있어요. 이제 오늘 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럼 반면에 뭐가 있다더라고요. 형식적, 실질적 경매가 있다더라고요. 어떻게? 형식적 경매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보니까 이 실질적 경매 또 보니까, 실질적 경매는 첫 번째 뭐가? 임의 경매 이렇게 나와요. 임의 경매. 임의 경매하니까 뭐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해가지고요. 우리 그 교재 11페이지 이하 나와 있습니다만은,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내 저당권 설정해주고, 또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가등기인데 어떤 가등기,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 설정해주고, 또 이제 나아가서 내가 아파트를 임차를 하는데 집주인한테 전세권 설정해줘 하니까 집주인이 알았어 해가지고 전세권을 설정해주는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임의 경매니까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고, 두 번째는 뭐니까, 임의 경매가 있으면 강제 경매 이렇게 나갑니다. 임의 경매가 있으면 강제 경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형식적 경매는 뭐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형식적 경매는요, 경매 시장이 잘 안 나와. 근데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근데 형식적 경매는 어떤 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유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치권. 유치권은 뭐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을 그 사람이 회수할 때까지는 말이죠, 특정 물건을 꽉 잡고 있는 권리, 이게 유치권이랍니다. 잡는 권리 아니고 이게 그 점유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을 경매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보니까 부동산도 소유 형태도 보면은 한 사람이 소유하면 단독 소유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소유하게 되면 이게 공동 소유가 된답니다. 그런데 보시니까 공동 소유, 공동 소유 부동산 하니까 이게 공유 부동산이랍니다. 공동 소유 부동산 하니까 여기서 너무 이름이 기니까 어떻게 공유. 공유 부동산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공유 부동산인데, 이 공유 부동산에 있어서 공유 부동산, 자, 요 이 저 형식적 경매에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뭡니까, 저희 카페에다 막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이 자료를 제가 또 조만간에 삭제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아프리카 TV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 경매 생방송을 하면서 그 자료를 저희 건부클럽에다가 올려놨어요. 놨는데, 이 공유 부동산,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을 경매 신청하는 경우, 또는 공유 부동산인데, 공유 부동산이 뭐다? 일부가 아니고, 공유 부동산 전부가 경매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 요 밑에 형식적 경매는 조금, 특이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데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째려보면서 과음을 꽥꽥 지르는 게 중요하니까 과음 지른단 말이지. 우리가요 경매 정보지를 딱 보시면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경매지, 경매 종류 이거 여러분들 파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뭐지? 여기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거 뭐지? 실질적 경매구나. 그죠? 그런데 보니까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했네. 공동소유 부동산 전부가 경매됐는데, 이건 뭐지? 이거 형식적 경매구나. 그러면 이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에 대한 구분을 하는 실익이 뭐냐? 우리 그걸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여담입니다만 또 이런 말씀, 쓸데없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뭐 나는 경매를 해가지고 뭐 몇십만 원 투자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었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 기울이지 마세요. 그건 어디까지나 그 떠드는 그 사람 사례지. 여러분들 사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기본적인 상황부터 이러면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정상에 올라가 계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에 있어가지고 구분의 실익은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제 실질적, 형식적 하는데 여기 실질적 경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소멸주의를 채택한답니다. 이게 아마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냐? 좀 아리까리 하실 거예요. 그냥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괜찮아.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라고. 넘어가시면서 재차 막 3차 계속 보시다 보면 이제 그때서 이제 귀가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형식적 경매 이건 뭐냐 이거. 이것은 인수주의더라. 이게 큰 요게 이제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여기에 따른 어떤 구분의 실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잠깐 이쪽으로 옆으로 오셔 가지고 실질적 경매니까 실질적 경매 같은 경우는 소멸주의다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단 말이에요. 소멸주의. 그러면 소멸주의는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소위 이제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한 그 이제 첫 단추를 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경매하면 뭐가 있지? 그러니까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다더라. 그럼 실질적 경매 같은 경우는 뭐더라? 안정현이가 뭐 소멸주의라 카더라. 그러면 소멸주의는 뭐지? 그러니까 어떤 말소 기준 권리를 따져야 된다.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를 따져야 되는데요. 말소 기준 권리 왜 찾냐? 그러니까 경매 사건에 있어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있는데 이걸 잡아! 이게 말소 기준 권리 얘기해. 이놈이. 그러면은 이거보다 먼저 앞서 뭐가 있으면 이건 낙찰자가 끌어안는 것이고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어떤 권리에서 무조건 경매시 매각으로 죽어버려. 요게 소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경매 사건에 있어가지고 이게 보니까, 봐라. 이미 경매가 되었다더라. 이미 경매 하면은, 소위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 해소하기 위한 것이니까, 뭡니까, 이게? 담보권 실행을 한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 적어드린 게 있잖아요. 나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짜증내지 마시고, 저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자꾸 중간중간에 잔소리 많이 하던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말이죠. 외우려고 들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이제, 이게 담보권 실행, 팽팽 외워봤자 이게 아무렇게. 나중에 돌아서서요. 내가 다른 생업을 하다 보면 다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경매 뭐 담보권 실행이더라. 담보권 실행. 얘가 왜 경매, 저당권자 왜 경매 신청했지? 지 채권, 지 돈 받으려고 경매 신청을 했더래. 그럼 이미 경매 담보권 실행이니까 이때 말소 기준 권리 따져야 되지. 말소 기준 권리 잡아서 앞이면 인수요, 뒤면 소멸이구나. 요것이 이제 소위 실질적 경매의 경우단 말이에요. 실질적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소, 이제 우리는 통상적으로 경매 정보지를 보시게 되면은, 말소 기준 권리에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조금 이따 판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말소 기준 권리 하니까, 제가 땀이 좀 많이 나면 땀 좀 닦겠습니다. 네. 말소 기준 권리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건전한권, 가압류등기,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기입등기인데, 그 중에서 저는 참고적으로 비빔밥을 되게 좋아합니다. 막 섞어, 네 가지 권리를 섞어가지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맨 제일 먼저 탁 소위 선착순입니다. 여자분들은 모르실 거라고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선착순 해가지고 맨 먼저 들어와야 돼. 맨 먼저 설정된 권리 네가 말소 기준 권리 해라. 기준은 돼버리거든요.
그거 잡아가지고 어 잡았지 잡았어 어 이거 앞에 있으면 낙찰자는 이거 다 끌어안으랍니다. 아 그런데 뒤에 있으면은 낙찰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것이 실질적 경매에 있어서 임의경매, 강제경매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요 제가 얘기도 임의경매 표시하는데 임의경매 말고 또 강제경매라는 게 있어요.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뭐고 강제경매가 뭐냐 이것도 제가 자세히 또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임의경매든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이제 담보권 실행이고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판결문 등 가지고 이제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강제경매라고 그럽니다.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효과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단지 경매가 요입당되는 원인 채권이 원인 되는 게 뭐 좀 틀려. 임의경매는 저당권 실행인데 강제경매는 뭐다? 판결문이나 공정어음 등의 집행권한에 의해서 확 경매 신청하는 것이 강제경매다. 그런데 어쨌든 임의든 강제든 뭐다 이게 말소 기준, 그러니까 소멸주의를 채택하니까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가지고 잡았다. 앞이면 인수다. 뒤면 소멸이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은 실질적 경매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또 조금 더 지워버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형식적 경매인데요. 이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는 형식적 경매더라. 요건 뭘 따지신 게, 요건 이제 인수주의랍니다. 요거, 요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형식적 경매가요, 간혹 가다 보면 가뭄에 콩나듯이 경매 시장에 나와요. 나오는데 봐가지고 인수주의다 뭘 인수하는데 이게 우리가요 어떤 권리를 인수한다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 실질적 경매 같은 경우 말소기준 권리 잡아가지고 앞이면 인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수한다는 거 어떤 권리를 인수하는데 그러니까 요 두 가지의 권리를 인수합니다. 어떤 요 이게 만약에 자 실질적 경매입니다. 잡았어요. 이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요거보다 뭔가 앞에 뭐가 있어 이 낙찰을 끌어놨는데 어떤 걸 인수하는데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뭐 인수하는 게 부동산 등기부상의 어떤 권리가 있어. 그거 낙찰자 끌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다? 부동산 상의 권리가 있어. 그거 낙찰자 끌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권리들이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앞서 있으면은 낙찰자 끌어내야 돼. 근데 이런 두 가지 권리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있으면은 그때는 뭐다? 요놈이 말소 기준 권리인 게 이 뒤에 있으니까 죽으면 다 같이 따라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죠? 근데 반대로 앞에 있으면은 안 죽는다. 그럼 여기 보니까 여기 인수주의 나와 있거든요. 우와, 인수주의니까 뭐지? 똑같아요. 인수주의는 뭐니까?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하고 부동산 상의 권리를 낙찰자가 다 끌어왔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부동산이 형식적 경매라면은 이렇게 나갑니다. 형식적 경매라. 그런데 인수주의들이에요. 인수주의인데 봐가지고 이 물건을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1억 원에 이 물건을 취득을 했어요. 입찰가에 써서 내가 낙찰을 받아서 갑이라는 사람이 받은 상태에서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떡 보니까 갑유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뭐 이런 권리들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가 설정되어 있네? 우와.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니까 이 집에 말이죠. 보니까 임차인이 떡 살고 있는데 이 임차인들의 보증금액이 보니까 한 2억 정도 돼버리네? 그러면은 부동산 등기부상에 10억이죠. 가압류든 저당권이든 별로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가압류도 되고 저당권도 어쨌든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들은 이게 막 10억이다. 그런데 부동산 상이니까 임차인들 부동산 상에서 그 거주하잖아요. 이랬다 보니까 이 임차인들 보증금액이 얼마더라? 2억이더라. 그럼 합의액이 얼마입니까? 12억이잖아요. 그죠? 12억인데 이 물건 갑이라는 사람이 1억에 취득했잖아요. 그죠? 1억에 취득했다 그러면 12억은 어떻게 너 12억 네가 요 꼬리표로 딸려갑니다. 요게 인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 경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소멸주의를 채택한다고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를 잡아가지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것만 낙찰자 끌어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 경매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데 이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에 있으면 무조건 인수주의니까 인수주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때는 말소 기준 권리를 찾을 필요가 없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쓴 금액 말고 추가로 이 두 가지를 끌어안는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인수주의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식적 경매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때로는 봐서 인수주의를 채택을 하다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를 찾을 의미가 없다. 요 말씀 분명히 유념하십시오. 근데 단 뭐다. 비록 이렇듯이 형식적 경매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보니까 이게 경매로 낙찰자에게 부담되는 권리가 없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요, 그런 경우는 뭐다? 원칙은 형식적 경매는 인수주의인데 법원에서 지금 제가 천천히 말씀드립니다.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경매로 낙찰자에게 부담되는 권리는 없다. 그럼 어떻게? 이런 권리는 낙찰자가 끌어안지 않는다.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교재 11페이지 보시니까 1번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임의 경매 바로 위에 보시게 되면요, 형식적인 경매는 후술하기로 한다 이렇게 나와 이제 표시해 놨거든요. 그 후술 그 밑에다가 162페이지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이게 우리 페이지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가게 되면요,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을 경매 신청한 경우가 있고 또 공유 부동산의 지분권자 한 사람이, 이것도 보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공유 물품을 청구 소송에 의해 가지고 판결문으로 공유물을 확 전부를 경매 신청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제 사례는 이제 아마 162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 형식적 경매에 대해서는 제가 162페이지 이하 가서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오프라인상에서 만나 뵐 기회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실제 ABC 부동산 경매 그 책자에 실려 있는 그 사례는 몇 년 전 사례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보면은요, 형식적 경매 가지고 그런 물건들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은 오프라인상에서 여러분들과 저랑 같이 만나 뵐 기회가 된다면은 실제 빔 프로젝트에 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요렇기 때문에 형식적 경매다 말이지. 요건 요렇기 때문에 실질적 경매다 말이지. 실질적 경매 같은 건 요렇게 접근하자. 우리 이런 거 기본적인 상식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봐가지고 경매 이론은 필요 없다 말이지. 실전이 중요하다. 이렇게들 떠들고들 앉아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물론 실전 중요합니다. 실전 중요한데, 실전, 이것도 굳이 따진다면은 실전을 하기 위한 전 단계를 지금 알아놔야 돼. 그럼 실전이 중요한 게 몰라도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어느 정도 기본 베이직은 깔아놔야 돼. 기본 ABC는 알고 난 상태에서 이게 실질적이냐, 형식적이냐, 소멸주의냐, 인수주의냐, 말수기준을 찾냐, 안 찾냐. 그러면 인수한다는 건 뭐지? 부동산 등기부상이 또 두 번째 부동산상의 어떤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 정도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잡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잡아놔야 되면 뭐 되는 거지. 이러는 필요 없어. 저리 가라. 오로지 질러버려. 옆에서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질러. 여러분 질렀습니다. 그래서 사고 났습니다. 손해봤어.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들한테 옆에서 질러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그 책임집니까? 아니지. 어디까지나 투자는 뭐다? 본인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저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 말이죠, 믿을 사람 별로 없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오운이 뭐다?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또 이제 나중에 우리가 교재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는 이게 경매 투자함에 있어서 믿어서는 안 되는 그 부분에 한 계략적으로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째 뭐다? 부동산 등기부동본 믿으면 안 되고, 두 번째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 믿으면 안 되고, 세 번째 뭐다? 배당표 이것도 법원에 작성하잖아요. 그죠? 요것도 믿으면 안 되고, 네 번째 경매 정보지 요거 믿으면 안 되고, 또 마지막으로 감정 평가서상의 평가 금액 있잖아요. 그죠? 다섯 가지입니다. 제가 상당히 빨리 말씀드렸죠. 그죠? 요 내용도 우리 그 ABC 부동산 경매 요 책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안 된단 말이지. 믿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들 진짜 돈 벌고 싶으시면요, 최소한도 안정형의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한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공부를 하시라고, 공부하시다 보면 기분 딱 깔고 나서 보면 이제 나중에 경매 정보지 보시면서 내가 소설을 써야 된다는 거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요번 시간은 제가 이제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에 대해서 아웃라인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회차 때는 말이죠, 우리 교재 11페이지에 보시니까 이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보다 이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이제 11페이지 1번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 이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